장전 더더더더더더더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를 줄여서 뜨터뷰. 이번 주만 여유를 바꿔서 출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금요일로 돌아온 남자, 원조 금요일 요정, 금정 개그맨 박현선 씨, 웰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월남이었다가 월요일 남자였다가요. 네네. 네, 금정. 네. 네네. 또는 금삼. 네. 네네. 금요일의 삼촌. 네네. 네. 금요일을 어허. 책임지고 있는 개그맨 박현선입니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그나저나 한 2주 정도 쉬는 동안에 아이디어 많이 짰네. 아, 좀 뭔가 오프닝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는 동안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가 네. 좀 찜찜했어요. 뭐가 캥긴다고 하죠. 너무 오랫동안 쉬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연락이 안 오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설날이 꼈다 하지만 네네. 이렇게 한 2, 3주 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약간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 오늘 또 오니까 이렇게 또 너무 분위기가 괜찮고요. 지난번 회식 때 우리 PD님이랑 담당 PD님이랑 나이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편하게 말을 놓자. 한 1년도 넘었으니까 그러다가 1년 넘었지 가족이지. 그렇죠. 화장실에서 만나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길래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되네요 이게 좁혀지는 게. 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항상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다 보니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잘 안 돼요. 네. 야,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예 가이드 한번 해야죠. 휘선 씨. 네, 뜨터뷰 그동안 가장 핫한 인물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가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네 게스트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KBS 공채 16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서 3년 동안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전공을 살려서 네 치과 의사가 된 남자, 개그맨 중에 웃음 타율이 낮지만 치과 의사 중에는 제일 웃긴 남자, 저의 삐뚤어진 앞니를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해주신 강남 레옹 치과 원장, 치과 의사 의자 개그맨 김영상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상 선생님, 아~ 개그 후배. 예, 거의 뭐 저희 쪽에서는 치버지라고 부릅니다. 치버지. 아, 치버지. 네, 보통 이제 개버지라고 김준호 우리 선배님 계시잖아요. 네네. 개그맨들의 아버지. 네네. 네. 치아의 아버지, 치버지, 사랑이의 어머니, 네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 예, 인상도 좋고 진짜 저희 그 어렸을 때 보고 한 몇십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일단 예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저요 뭐 그냥 치과의사 김영삼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또 안 웃기면 또 개그맨이라고 얘기 또 강조하면 또 좀 불편하니까. 아니 오늘 뭐 섭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네. 지난번에 우리 이경규 선배님 나오셨는데. 네네. 한 번에 다 오케이 하셨다는데. 몇 번 튕기셨나 봐요. 네. 설마요. 아이 그럴 뿐이 네. 아니에요. 인상 보세요. 네. 예. 뭐 저희가 뭐 6개월 전서부터 일단은 딜리버리를 했는데. 저희가 공들였습니다. 예. 네. 날짜가 뭐, 안 맞아가지고 약간. 네. 어. 해외에 있거나 뭐 약간 그래가지고. 거의 뭐 BTS보다 뭐 해외 나가 있는 일정이 더 많아요. 아, 1년에 좀, 반 이상을 해외에 네. 계시거든요. 좀 이따도 네. 이제 박혜선 씨 그 이야기를 했지만 딴 게 아니고 임플란트계 방탄입니다. 그렇죠. 예, 해외 네. 많이 다니는데 처음에 이 저 뜨거운 면지 상렬 그 섭외 들어왔을 때 뭐 우리 김 선상님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목동이 차가 막힌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네네. 우리가 일방통행이 많아서 어. 일찍 가서 대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여기는 길 네. 잘못 들었다가는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우선은 교통 상황을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야, 근데 영삼 씨는 진짜 낯설지가 않은 게 염경환 보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예? 홈쇼핑에선 제일 웃기거든 걔가. 어, 네. 네. 타율은 낮지만. 네. 네네. 어 근데 네. 실제로 보니까 멋있네. 나이를 네. 잘 먹었네. 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장가는 갔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 왜 대답이 이렇게 네, 이렇게 큰 웃음이 나오죠? 아니 네. 근데 짧은 대답에 우리 저, 네. 우리 저 김영삼 선상님하고 우리 박희선 씨하고는 같은 그 KBS 줄기세 보잖아요.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16기 선배님이시고요. 제가 20기고요. 한 4년 터울이 있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우리 형님께서 활동하시고 딱 이제 나가시면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무대에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또 후배들을 잘 챙기시고
일단 저의 그 앞에 있는 이 임플란트 예, 라미네이트가 네네. 선생님 작품이십니다. 오오오 이쁘게 잘 빠졌네. 네, 제 얼굴이 네네.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소리 많이 들는데 어허.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시고요. 어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 네, 저희 아내 치아도 함께 네. 담당해주고 계시는 네네. 저희에게는 정말 고마운 네, 분이십니다. 예, 박희순 씨가 이제 우리 김영삼 씨를 이제 은이라고 네. 얘기하긴 했는데 보통 있다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박희순 씨는 치료할 때 어떻게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어땠어요? 우선 쉬운 사람이죠. 약속도 잘 지키고 매너 네. 좋고 네네. 네 저희 뭐 직원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더 잘 찍어주고 네네. 네 그렇게 많이 부탁은 다른 네, 근데 많이 찍자고는 안 하더라고요. 네.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예, 예. 빈도수가 확 줄어든 거를 제가, 아 이게 인기 하락이구나라는 예. 거를 제가 우리 직원들 네.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안 유명한 애들 와도 꼭 좀 네. 찍자고 하라고 거기 근데 워낙 좀 출중한 스타들이 네. 많이 오셔갖고 재석이 형부터 비롯해서 네. 뭐 세호 뭐 엄청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부음부터 비롯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좀 더 다시 시키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안 유명한 사람들 와도 꼭 찍어달라고 하라고 말했는데도 네. 그게 좀 솔선수범하지 않네요 직원들이. 야. 저는 뭐 어느 때 이렇게 방문하면은 그냥 이 건물 관리인인 줄 알고 그냥 네. 아니 아무튼. 오늘도 네. 뭐 오늘 뭐 EBS 거 하나 치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 옷을 좀 밝게 입고 왔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게스트에 따라서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 분이 좀 많이 좀 어둡게 입고 오실 거 어두울 것 같아가지고. 아 잘 아니까. 네네네. 제가 아니 오늘 쓰고 왔는데 어디 뭐 곤충 학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느낌이. 네. 느낌이 저도 좀 뭔가 좀 약간 공부를 잘하게 생긴 외모여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저기 뭐 우리 저 김영삼 선상님은 이제 대표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박혜선 씨 어떤 거예요? 아 개그 콘서트에서 한참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또 유명한 코너 공부합시다. 아, 짠짠 극장 등등. 제가 이게 네. 이게 히트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설명이 많아지고 이게 성공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그때 당시 개그 콘서트가 정말 지금 하늘을 찌르는 인기였기 때문에 공부하십시다 그러니까 짠짱짱 이런 거 네. 치과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네. 이게 그냥 치과 의사라고만 생각하면 적당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네. 근데 이제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깔아놓고 가면 네. 그냥 좀 적당히 재밌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그때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때 네. 했던 유행어나 아니, 짧게 그게, 개그 하나만 그래, 그래. 보여주시면 그래, 그래. 아마 아니, 듣는 청취자분들도 네. 아, 그래.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해줘봐 그래도. 아이고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없어가지고. 네네. 제가 그렇게 웃겼으면 계속 했죠 그거를. 공부합시다 한 소절만 해주세요. 진짜로. 아 제가 진짜 뭐 하나 웃긴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로 아니 그래도 병원에서는 정말 당당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개그를 많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세요. 저랑 제 와이프한테 아 그런 거 좀 해줘요. 네. 예 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던져야지 네. 웃겨봐 그럼 잘 못 웃겨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네. 웃겨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그 당시에 코너 했을 때 안녕하세요 뭐 김명삼입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예전에 그 아니야 훔치다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치과로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치과로 어떻게 웃겨? 치과로도 웃겨요. 이런 개구요? 아 그게 아니라 치과로도 웃긴 게 뭐냐면 네네. 치과 이름이 레옹 치과예요. 왜 레옹인지 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제 나폴레옹 치과를 하려고 했어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아, 다 레옹이구나. 네. 나폴레옹 치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간판이 네. 하나를 네. 좀 나눠 쓰라고 해가지고 나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치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의원 그 진료 과목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네. 그럼 치과 의원을 크게 쓰려고 하니까 앞에 글자가 다 안 들어가서 나포를 못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레옹 치과라고 한 거예요. 레옹이 약간 뭐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네네. 기억도 잘 나고 저는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레옹과 마틸다 뭔가 저격수처럼 네. 내가 뭐 치아 하나하나를 잘 뽑아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사랑니를 멋지게 그렇죠. 오빠가 뽑아주겠다. 뭐 네. 이런 느낌. 네. 나폴레옹이 약간 희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네네. 그래서 이제 아, 좀 이렇게 나폴레옹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간판에 이제 다 네, 안 들어가니까 간판이 안 들어가. 간판. 아니 나도 이게 왜냐면 아는 게 딴 게 네. 아니고 그 인천에도 네. 아마 그 선후배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인천에도 한자야. 미치과야. 예. 네. 그리고 구미에는 코끼리 치과야. 예. 세자, 한자, 두자 이렇더라고. 그게 예. 의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치과 의원 네자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의원을 빼고 나폴레옹 치과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네네. 보건소에서 의원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 네. 글자 길이가 짧구나. 아, 레옹으로 네. 줄어들었네요. 자, 박희순 씨 오늘 그 준비한 게 있죠. 네. 네. 박희순이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초록창 네이땡 검색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요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지금부터 김영성 쌤에 대해서 폭풍 검색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폭풍 검색. 실습용으로 개그맨 동기 김인석 선배 김지혜 사랑니를 발치한 적이 있다. 아, 이게 실습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실습용은 아니고. 그렇지,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죠?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네네. 처음 했던 건 사실이죠. 네. 네, 이렇게 수평 사랑니 쉬운 것만 뽑다가 수평 사랑니 완전히 누운 사랑니를 네. 인석이한테 사실 처음 뺐어요. 그게 네. 되게 어려운 거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누워 뭐, 있는 게. 다 하면서 배우는 거죠 뭐 그렇게 다. 근데 그거 솔직히 그냥 만약에 안 빼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빼야 되는 사랑니긴 했는데 안 해봤단 말은 좀 하면 또 환자분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환자분 걱정하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말 안 하고 했죠 처음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 연삼 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제 사랑니도 빼신 거 기억 나시죠? 아니 그때는 이미 이제 그때는 이미 잘할 때죠. 아니 근데 누웠던 거예요, 서 있던 거예요. 인석이 거는 이제 누워 있던 거죠. 박희순 씨요. 그 기억은 안 납니다. 저는 아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오더니 야 이거 사랑니가 이건 빼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 뭐 흔들리지도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한 2만 개 뺐어. 다 연예인들 다 내가 다 금방 빼 하더니 하는데 5분 10분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의 망치로 두들기듯이 해가지고 땀 많이 흘리셨잖아요 제 앞에서. 그러니까 언제죠? 한 10년 20년? 그때가 한 그래도 10년은 안 돼도 한 8년 정도 됐을 것 8년? 같아요. 네. 원래 그 사랑니 그 빼는 게 김 선생님 쉽지 쉽지가 않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무슨 조각가처럼 정을 내고 두들기시더라고요. 그 위에 치아 안나? 위에 치아는 가끔 두드려서 빼기도 하는데 위치는 아래 거는 오히려 금방 빼는데 위에가 이제 좀 깊숙이 나 있으면 네네. 뼈가 이제 있잖아요. 더 힘들어요. 거기를 갈기가 어려우니까 예예. 그 정 같은 걸로 쳐서 이렇게 살짝 뼈를 네네. 좀 없앤 다음에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흔들어 놓는구나. 네네. 그 아까도 그 김영삼 선생님 그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레옹 치과를 갔단 말이죠. 예예. 박희순 씨 말고 뭐 다른 연예인들 뭐 유재석 씨도 이야기했고 조세호도 이야기했고 너무 많아서 근데 사실 이게 의료법 위반이라 누가 와서 진짜요? 치료 받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많이 오십니다. 뭐 많이 너무 많이 오셔서 사실 누구라고 뭐 말씀드리기 아니 근데 저는 그 지금 순수하게 말씀드린 게 아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치? 왜? 아니 우리 밥집에 누구 왔다 갔는데 이게 그럼 다 왔다 가셨죠. 엄청나게 뭐 탑스타들도 아주 많이 왔다 가셨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또 이러면서 또 뭐 알아가는 거지 뭐. 오, 그렇구나. 그 중에서 탑 오브 탑은 그래서 한두 명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아 뭐 우리 예전에 아이돌 뭐 주얼리 뭐 슈가 이런 분들 많이 오셨었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뭐 권상우 씨, 주진모 씨 이런 그만 얘기해. 우리가 작아져. 그러니까 제가 가도 사진 찍자고 한 말이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이상급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조심스럽잖아요 말씀드리기가. 아, 그 사진도 안 찍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그 영삼 씨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 사랑니 이야기를 했지만 아 이 사랑니 윗니가 이 빼는 게 더 힘들구나. 이제 보통은 쉬운데요. 네네. 저 안쪽에 있을 때. 저 깊숙이. 네, 깊숙이 저 광대뼈 밑에 있을 때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예. 다음 폭풍 검색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사랑니 강의를 한다. 네, 해외에서 많이 사랑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할 때도 있고요. 각 나라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탈리아 간다 그러면 어차피 영어로 해도 그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네네. 예. 가끔은 뭐 영어로 할 때도 있고 그 나라 독일 간다 그러면 독일어로 통역을 하고요. 예. 이탈리아 간다면 이탈리아 통역을 하고 일본은 간다면 일본어 통역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럼 보통 이제 저 기본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주
능숙하진 않은데 뭐 짧은 건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미국에도 네네. 또 집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저 뭐 김영삼 씨는 뭐 어떤 내용을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주로 네. 이제 사랑니를 위주로 했는데 네네. 사랑니 강의 듣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임플란트도 많이 해달라고. 네. 이게 사랑니는 전 세계적으로 강사가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제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예.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서 많이 다니는 거고요. 임플란트는 한국산 임플란트들이 전 네. 세계적으로 히트합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뭐 개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 한국산입니다.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잘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해외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플란트 회사들이 초청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가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한 거고. 또 왜냐면 그쪽 그 메커니즘을 아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뽑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좀 약간 뭐 우선.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과를 다 잘해. 손이 좋아요, 항상. 아, 진짜요? 그리고 그건 맞아. 무조건이야. 아시잖아요. 치대를 들어가려면 우선 공부를 네. 그렇죠. 다 기본을 좀 잘해야 되잖아. 네. 거기다가 손도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똑똑하고 손 좋은 사람들이 한국 치과 의사들이 많게 맞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 이런 것도 네. 한국 와서 메이드 하는 거야. 그쵸. 손이 좋으니까 똑똑하시고. 네. 가끔 예. 보면 이렇게 손만 좋으면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해외에 가다 보면 치과대학 들어가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센 나라들이 있어요. 네. 네. 가서 보면 네. 의사가 좀 똑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나 치료하는 의사가 생각보다 손도 좋고 머리도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약간 신뢰와 믿음이 네. 가죠. 거기다가 네.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숙련도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된 게 우리나라 한국. 아, 역시 삼박자가 맞춰진 K치과. K치과. 네. 저 치과에서 김영삼 선상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열렬이들의 치아 고민 그리고 치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저희가 예 시원하게 예 환기해 드릴게요.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핫한 퀴즈 하나 가죠. 네 핫한 퀴즈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수 씨. 네. 네. 이쯤에서 핫한 퀴즈. 네. 네. 치과 그리고 치아에 대해 알려진 사실인데요. 아프지 않은 사랑니도 꼭 빼야 된다. 열려드리기 맞춰주세요. 네. 이야 이게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OX 예전에는 야 그거 뭐 쓸데없으니까 빼라. 그리고 맹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야 야 맹장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 별다방 커피 쿠폰 딜리버리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쏟아지는 젊은 폭격의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원인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랜만에 금요일에 출근한 금요일의 요정 금정 박혜성 그리고 전 개그맨 현 치과 의사 선상님 김영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어요 박혜성 씨. 네 선정님이 보내줬습니다. 저 김영삼 원장님한테 사랑니 뽑았는데 진심 하나도 안 부었습니다. 사랑니가 신경 건드리고 있고 누워있어서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동네 병원에서 그랬는데 영삼 원장님께서 그냥 뚝딱 쉴 새 없이 말하셔서 아플 틈도 없었어요. 네. 맞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아 저 안쪽에 있어갖고 그거 누워갖고 그거 아 힘들 것 같은데 저 큰 병원 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진단이에요? 네. 뭐
개인 치과에 사랑니는 데 사실은 뭐 굳이 큰 병원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네네. 빼주신 분 다른 분이 있으면 그냥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빼는 치과가 있는 것뿐이지 네. 안 빼는 분들은 쉬운 것도 안 빼시고 근데 빼는 사람들은 또 어지간하면 또 다 빼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빼는 네네. 치과 가면 다 어렵다 대학병원 가라고 하는 거고 빼는 치과에서 봤을 때는 뭐 다 고만고만한 거고요. 그러면 그 김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용실로 따지면 야 거기는 카트를 잘해 어디는 염색을 잘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치과도 그쵸. 어디는 임플란트를 잘해 네. 어디는 빼는 걸 잘해 네. 어디는 하얗게 하는 걸 잘해 네. 이런 그 결들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니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데요. 비용이 워낙 저렴하잖아요. 사람이 빼는 비용이 네네.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굳이 안 하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굳이 위험도 있고 자기가 잘 익숙하지도 않은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랑니 뺀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잘 빼시는 분들이 뺀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나 이런 게 네.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분들은 굳이 안 하겠죠. 무슨 아무래도. 얘기인 줄 알아. 예, 약간 이런 우리도 이제 쓱 가보면은 뭐 의사 선생님을 이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멘저 주셨을 때 그쵸. 있어 뭐 그런 에이. 게. 에이. 편안한 선생님이 있고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 분야의 권위자를 찾아가잖아요. 지금 권위자십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네. 사랑니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 위즈덤 투스 그렇습니다. 아. 위즈덤 투스. 위즈덤. 그러니까 뭐 그럼 똑똑해질 만한 나이에 생긴다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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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쁘다. 네. 표현이. 네. 사랑니요. 저는 그냥 그대로 지켜서 러브 투스인 줄 알았는데. 어허. 그게 아니야. 내 거야. 네. 그럼 내가 하나 칠려 그랬는데 왜 받아 먹어? 좀 가방끈이 짧아서. 네. 가방끈이 아예 없어요. 저는. 네. 네. 아, 자 박희선 씨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뭐죠? 네 앞에서 치아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랑니도 꼭 빼야 된다 OX였는데요. 네 도착한 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이승환님이 보내줬습니다. 정답 X입니다. 꼭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아프지 않아서 반백살이 다 돼가는데 그냥 놔둬요. 네. 오 사는데 뭐 불편함이 없다. 네 임하나님 네. 오 빼야 한다. 안 아픈 사랑니라도 위치적으로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거나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엔 발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보내주셨고요. 어허. 예. 저는 네 개 다 뺐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와, 와. 네. 그래 뭐 쓸데없는 걸 보냈습니다. 그냥 다 뽑아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네. 예. 자, OX 의견이 이제 예, 갈린 것 같은데 영삼쌤 이게 예. 왜 분분하냐면요 아마 네네. 치과 의사들도 의견이 잘 안 맞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대체적으로 빼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정답은요? X입니다. 아~ X. 왜냐면 전부 다 빼야 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사랑니가 났는데 네네. 앞에 치아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사랑니가 앞으로 많이 이동해 있는 경우도 있고 매우 드물지만 네네. 매우 드물지만 사랑니를 안 빼도 되는 사람도 있죠. 대체적으로 저는 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열에 뭐 딱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열에 하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0에 하나 정도는 100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안 빼도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러면 거의 많다면 대부분이... 100에 한 5. 근데 의외로 또 치과 의사분 중에도 아니 이걸 모르겠어요. 저 사랑니 뽑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걸 왜 안 뽑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냥 안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랑니를 꼭 그 뽑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네. 잇몸이 이제 그 완전히 다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잇몸이 한 반절 덮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프고요. 네네. 여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임신 출산 이런 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야죠. 특히나 왜냐면 잇몸이 또 그 여성 호르몬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신하고 이렇게 막 턱이 부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가 잘 못 나가지고 네네. 앞에 치아를 썩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아 그거로 인해서 그렇죠. 자기 네네. 사랑니 자체도 많이 썩고 뭐 그래서 앞에 치아도 손상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똑바로 나서 기능한다고 치더라도 네네. 그게 이제 치아가 자연스럽게 운동하는데 많이 걸려요. 아, 그래서 좀 더 좀 예.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뭐 교합간섭 이런 걸 많이 일으켜서 다른 치아 영향도 많이 주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똑바로 난 것처럼 보여도 빼야 되는 경우가 많.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의외로 좀 삐뚤하게 났어도 네네. 또 빼지 말라는 치과의사분들도 계세요. 저는 네. 이제 어제 오신 환자분이 한 분이 네네. 아니 사랑니가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잇몸이 좀 덮고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빼야 되는 사랑니인데 그 원장님은 굳이 그걸 빼지 말라고 갈 때마다 잇몸만 계속 잘라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원장님은 사랑니 이거 빼지 말라고 해서 갈 때마다 그냥 아파서 갈 때마다 잇몸만 좀 잘라준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생각이 틀린 건지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저만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저는 그냥 그런 건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빼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김영삼 그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꼭 뭐 치아 말고도 바뀌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을 그 의사 선생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여기선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수원도 그렇죠. 가보고 인천도 네. 가보고 서울도 저는 가보고 그게 맞아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예. 자, 그럼 이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치과 그리고 치아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 OX로 몇 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는 치과에서 치료할 수 있다. OX. 오죠. 당연히 입냄새는 치과에서 치료하죠. 네네. 다만 네. 완벽히 다 치료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입냄새라는 치과 의사를 제가 많이 알아요. 네네. 치과 의사들도 입냄새가 나는 걸 보면 예, 예. 예, 다 치료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명확한 원인들이 있는 것들은 치료를 해보겠죠. 네. 네네. 뭐 우리 저 김영선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죠. 뭐 안과수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입냄새 그 원인이 예. 어떤 거예요? 예, 왜냐면 우선 가장 흔한 걸로 따졌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싱크대에 비교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싱크대에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선 저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좀 걸렸나? 네. 뭐 이런 걸 먼저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먼저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죠. 저희 치과 의사들은 그래도 아마 대체적으로 냄새를 맡아 보면 네. 아 이거 잇몸 냄새다, 이거 충치 냄새다 조금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위가 안 좋아서 입 냄새가 난다라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제 네. 드물게는 드물게요. 예예. 근데 이제 뭐 박희순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속이 안 좋으면 입 냄새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거기가 안 좋은 거랑 속이 안 좋은 거랑 확실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근데 속이 안 좋은 거를 먼저 의심하기 전에 네. 충치가 있는지 어. 치석이 있는지 입냄새가 나는지 잇몸이 안 좋은지를 먼저 봐야죠. 네. 예, 당장에 속을 먼저 의심하기 전에 입을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이제 혀에 네. 뭐 엮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편도석 여기 목 쪽에 예. 여기 주름 같은 게 뭐 있는지 예. 순서적으로 앞에서부터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그 이 속을 의심하진 않죠. 아, 네. 입구서부터 이제 그쵸, 순서대로. 그쵸. 네, 저는 그 네. 양치를 했는데 네. 와이프가 코를 이렇게 막으면서 빨리 양치하라고. 이거는 무슨 경우죠? 양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양치를 했는데. 양치를 방금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양치 안 했지. 빨리 와서 양치하라고. 이런 자주 그런 거. 뭐 어떤 거예요? 박혜순 씨는 예. 제가 뭐 환자분에 대한 개인 정보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입냄새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특정.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네. 아니 뭐 그런 거지. 아마 입냄새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싫어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예. 그냥 외모만 보면 약간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다 이쁘면 입냄새도 다 얘 먹고 갈 수 있거든요. 냄새가 눈으로 맡을 수 있어요.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자다가 어떤 순간에 마주 보거든요. 네. 근데 요새 많이 동을 돌리더라고요. 그건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침에는 다 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강은 치매와 연관이 있다. OX. 오? 네. 이건 사실은 정말 이거는 연구도 많아요. 연구도 많습니다. 이렇게 딱딱 씹어보세요. 딱딱 다들. 네. 뭔가 머리로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네네. 네. 이게 생각보다 뇌에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뇌를 안 쓰면 쇠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의외로 치아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치매와 연구 결과는 아주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그리고 막 일본에 보면 이런 거 실험도 많고요. 네네. 심지어 그러면 이가 다 없으면 네. 틀니라도 쓰면은 그러면 치매에 도움 되냐? 그런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틀니로라도 어쨌든 씹으면은 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네네. 주고 이게 머리가 자극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네. 지금 그 뭐 치아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박희순 씨 네.
오른쪽이 안 좋든 왼쪽이 안 좋든 어디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 예. 본능적으로 자기가 편한 쪽으로 계속 씻거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왼팔을 묶어놓고 오른팔만 계속 쓴다고 하면 아마 왼팔은 되게 얇아지고 오른팔은 커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턱도 네. 그렇게 근육도 많이 발달 반대로 발달되게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면 그쪽 관절도 되게 안 좋아지고요. 아, 턱 관절이 골고루 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좌우가 연결된 관절이 있습니까? 턱 관절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팔도 다 각각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른쪽만 씹어도 왼쪽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좌우가 같이 움직이는 거의 유일한 관절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균형적으로 씹어주는 게가 중요하죠. 아하. 네. 그리고 지금부터 치과에서 김영삼 선상님에게 궁금한 열렬이들의 치아 고민 그리고 치과에 대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십시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석세스 가능합니다. 야, 요거는 우리 저 김영삼 원장님께서 아하 직접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직접 이 노래를 예, 신청하셨다고. 네. 예,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 1층에서 박희수 씨 만나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요. 그 마침 이 노래를 듣고 있어서. 네. 오야. 네. 네. 제가 뭐 예전에 그 노래방에서 네네. 저희 때는 노래방을 많이 갔잖아요. 대학 때. 딱 반 키 정도 낮추고 부르던 노래여 가지고. 좀 이따가 마이크도 좀 열어놔야겠네. 반 키 낮추고 하던데 마침 박희수 씨 만날 때 듣고 있던 노래라. 예예. 네. 예. 자, 신성우 형의 내일을 향해.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치과 의사 김명삼 원장님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열렬이들의 치아 고민 하나씩 예, 문진해보죠. 네, 김혜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원장님, 30개월 아기는 무불소, 저불소, 고불소 중에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오호. 치과 의사 선생님 의견이 궁금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고불소 치약을 써야 할까요? 예, 불소에 대한 의견도 사실 치과 의사들이 많이 예, 좀 이렇게 논쟁이 많습니다. 분분하죠. 네, 예, 예.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좀 논하지 말지 살자 이런 뜻이기도 그냥 대체적으로 남들 쓰면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불소에 조금 이렇게 냉정해요. 다른 나라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선진국도 고불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조심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냥 뭐 해롭다. 네. 어쨌든 불소가 이제 농도가 높으면거나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 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거나 뭐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예,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거라면 예. 고불소도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고불소에 축에 들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고불소를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저 네. 치약 쓸 때 우리 네. 저 선상님은 지금 집에서 쓰는 치약이 뭐 어떤 거예요? 브랜드 그냥 그 힌트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지 말고 예, 어디에서 예. 맹기는 거? 아니 뭐 제가 저희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치약 사서 쓰겠습니까? 남들이 그냥 사은품으로 주는 것도 많아가지고요. 네네. 사실 치과 의사들이 치약을 많이 골라 쓰는 경우를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원픽 한다면 난 이런 거 쓰겠다. 주관적인 거지만 그냥 싼 거 편의점에서 파는 뭐 폐 뭐 이런 치약 있지 않습니까? 똑같네. 그냥 난 뽑은 거 그냥, 그냥 흔하게 거. 흔하게 쓰는 네,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갖다 씁니다. 비누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뭐 좋은 거 많이 나왔지만 네, 우리 어렸을 때 인삼이 있잖아. 네, 인삼 시계 그려져 있는 거. 뜨랑 있잖아요. 뜨랑. 에, 그런 네. 거 발라서도 아무 부작용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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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들이 태 못해가지고 가끔 치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치약은 먹어도 상관없나요? 야 이거 궁금하다. 예, 치약은 이렇게 만들 그냥 한 통을 다 먹으면 예. 괜찮다. 그래도 배불러요? 예, 그래도 배부르고 느끼하고 네. 그래서 그렇지 네. 어떤 막 이렇게 몸에 해롭다 아. 이렇게 느끼진 않는다. 왜냐면 아. 기본적으로 먹어도 상관없는 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건데 강아지 치약은 어때요? 강아지 제가 뭐 강아지 치약을 써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걔네들도 뭐, 그렇게 대세 걔네들도 대세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 강아지들은 먹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특히나 이제 뱉지를 못하니까 더 먹어도 되는 걸로 했겠죠. 그렇구나. 한 통을 다 짜 먹어도 뭐 그러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무탈하다. 네. 결국은 치약 건강. 여기 지금 강아지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네. 사실 충치가 자연 상태의 사람들한테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인스턴트 과자들, 네네. 그죠 설탕 네네. 들어간 것 때문에 사실 충치가 생기는 건데 네네.
개들이 원래 충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요즘 개들한테 비스켓 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맞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가 치약에다가 불소에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인스턴트 과자 설탕 덜 드시고 드시고 나면 닦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소주 많이 때려도 뭐 치아에 안 좋나요? 뭐 크게 해롭진 않을 걸로. 마셔야겠다. 네, 네. 네. 잇몸은 좀 안 좋겠죠. 네. 네. 천생연부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원장님 저는 치약도 듬뿍 칫솔질도 세게 해야 개운해서 네. 칫솔모가 한 달도 안 돼서 망가져요. 칫솔은 얼마 만에 갈아줘야 하나요? 이거 이것도 뭐 사실 사람마다 이렇게 닦는 분과 또 대충대충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칫솔 종류도 너무 많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좀 무뎌질 때까지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그냥 이거는 그냥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칫솔모가 저렇게 다 막 마모가 될 정도로 쓰고 또 쓰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 남복이 부끄러울 정도면 바꾸는 거. 근데 괜찮네. 이제 빵빵 터지네. 빵빵 터진다. 끝나갈 때 다르는데. 꼭 끝나갈 때 염경안도 그때 터지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와이프는 한 두세 달만 한 세 달 만에 바꿔주더라고 계속. 세 달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칫솔에 대해서 저 선생님 그 이야기를 나왔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칫솔질 할 때 아까 잇몸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피 나올 때까지 닦아라. 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정상적으로 건강한 잇몸은 피가 잘 안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네네. 피가 나올 때까지 잘 닦다 보면 그렇게 몇 번 닦으면 이제 피가 안 나죠. 잇몸이 깨끗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그게 그 의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데 계속 문질러 가지고 어떻게든 피를 내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잇몸이 당신이 안 좋으니까 그쵸. 피가 날 때까지 닦아라 이거구나. 그 말은 구석구석 잘 닦아라란 말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엄경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충치가 있는데요. 부모인 저희랑 뽀뽀를 하면 저희한테 충치가 없는 걸까요? 이거는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야, 이거 궁금하다. 이론적으로는 충치균도 옮긴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이거는 막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입술 한번 만진 걸로 얼굴 한번 만졌는데 그게 엄마가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균 상태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지 이걸 의식하고 살 정도는 없다. 그러면 뽀뽀는 그렇고 만약에 키스를 하면 옮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박희순 씨 네. 숟가락도 못 쓰는 거야. 우리가 어디 뭐 해장국집 가서 그쵸. 이게 뭐 아니 충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악수도 못하죠. 사실 그 상대방 손이 입을 만졌을 건데 그냥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나는 진짜 인생에 반쪽 생기면은 이가 다 썩었어도 상관없어. 네. 여성분이 그럼.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네. 세균이 원인도 원인이지만 네. 일종의 질환의 결과로 보는 경향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군가가 슬램을 만들었다. 그게 사실은 슬램가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슬램가를 만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특정 충치가 어떤 세균이 충치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충치에서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자란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세균은 무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영산 원장님의 박학다. 자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순 치과의사 김명삼 원장님 예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질문이 너무 넘쳤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김명삼 원장님 또 나와주실 거죠? 요 약속을 해주셔야지 보내드립니다. 네. 시간이 오늘 너무 쇼타임. 네. 언제든지 네 미리 6개월 전에. 야 6개월이면 BTS 스케줄이네. 6개월이면 영삼아 네. 형이 요즘에 몸이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예 귀한 시간 그리고 너무 쉽게 예 가이드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우리 레옹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희순 씨 감사해요. Hello.